한반도 역사에는 항상 불교가 있었으며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성립한 한국 불교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입니다. 독창성을 자랑하는 한국 불교 문화재, 찬란하고 아름다운 불교 문화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김한솔입니다.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1부 괴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괴불이란 법당 밖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할 때 걸어놓는 탱화로 대형 불화를 괴불이라 합니다. 괴불은 크기가 굉장히 크며 장엄하게 그려져 괴불을 모시고 열리는 불사는 대법회를 이루어 왔으며 국보나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위대한 한국 불교 문화재 국보 제299호 신원사 노산압을 괴불탱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1644년 인조 22년에 제작된 국보 제299호 신원사 노산압을 괴불탱. 조선시대 불화 국보 제299호 신원사 노산압을 괴불탱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의 신원사에 있으며 1997년 9월 22일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원사는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계룡산 자락에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입니다. 괴불이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하기 위해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대형 불교 그림으로 국보 제299호 신원사 노산압을 괴불탱은 길이 11.18m, 폭 6.88m입니다. 석가 열애가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의 모습을 묘사하였으며 화엄종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대신하여 노산아불이 영치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인 영산회상을 그린 괴불입니다. 노산아불은 본존불로 단독으로 중생을 설법하는 모습으로 노산아불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10대 보살과 10대 제자, 사천왕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심에 커다랗게 단독으로 그려진 노산아불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손은 신체에 비해 큰 편으로 손바닥을 들어올려 설법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팔 등은 밝은 주홍색으로 칠하였고 녹색과 홍색, 분홍색 등을 이용하여 옷을 화려하게 표현하였고 다섯 가지 색으로 빛을 형상화하여 주변 배경을 표현하였습니다. 중심 불상의 좌우에는 각기 다른 물건과 두광이나 옷색의 차이 등을 이용해 10대 보살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보살 위의 10대 제자들은 서로 다른 얼굴 방향과 표정, 각기 다른 옷과 물건, 자연스러운 동작과 모습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644년 인조 22년에 제작된 이 괴불은 짜임새 있는 구도로 세밀하고 섬세하게 표현되었으며 밝게 표현된 색조와 세련된 솜씨로 표현되어 있어 조선 후기 불화 양식을 보여주는 17세기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KBB 불교방송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1부 국보 제299호 신원사 노산압을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보 제300호 장곡사 미륵불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가는 아름다운 한국 불교 문화재,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